내일장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도 좀 챙겨드리겠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이 지수 반등이 본격화된다면 반도체나 소비재, 금융주에 좀 관심을 가져라 이런 좀 관심을 시각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이청원 차장께서는 증권주 또 비행기 금융주까지 좀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보고 계신데요. 어떤 종목을 좀 분석해 주실까요? 저는 증권주 키움증권입니다. 오늘 시장이 매우 좋았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4% 이상 상승하는 움직임 나왔는데 1년을 이렇게 통틀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코스닥이 4% 이상 상승하는 것 아마 오후 거래일도 잘 되지가 않을 거예요. 무언가 모르게 시장이 크게 반등을 하였고 다르게 표현하면 시장에 산재되어 있던 리스크가 크게 해소가 된 거죠. 올해 1월부터 우리나라 증시가 정말 좋지가 않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 리스크가 있었어요. 하나는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 즉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에 따라 이제 유동성을 조금 더 회수를 하고 물가를 잡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금리 인상은 서두를 것이다라고 하는 한 가지 전망이 시장의 유동성을 조금 앗아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시장 위험이었고 또 하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러시아가 이제 군을 어느 정도 철수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전일 미국 증시와 우리의 증시가 보시는 것처럼 매우 좋은 움직임이 나왔죠. 시장 위험 하나가 지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위험에 따른 충격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이고 충격이 있기 전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섹터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일 수도 있겠지만 민감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전체적으로 조금 더 시장보다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섹터 바로 증권주입니다. 그중에서도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 16년 이상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의 시장 점유율이 시장 1위였고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함에 따라 앞으로도 수수료 측면에서의 수익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시장이 언제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3월이 되겠죠. 3월에 미 정부에서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리는 그 시점까지는 약간은 횡보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베이비 스텝이 아닌 0.5%포인트 단위로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금리가 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한 가지 사실만 남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모두 사라집니다. 시장이 오히려 더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시점이 저는 올해 3월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키움증권이 올해 1월, 2월 꽤나 많은 조정이 나왔는데 오늘처럼 강하게 반등을 하는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조금씩 담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주가는 86,3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찍고 이제 거의 10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피가 되든 코스닥이 되든 여기에서 약 10% 정도 올라가면 키움증권은 12에서 13% 정도까지도 올라갈 거예요. 그것만 보시고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한 20% 정도의 비중을 담아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목표 가격은 11만 원이고요. 선절 가격은 8만 5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강하게 올라간다면 증권주 그 안에서 키움증권 좀 눈여겨보자. 11만 원까지 눈높이 잡아주셨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내일 보실 만한 종목 뭘 가져오셨나요? 네, 저는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더더욱 좋아질 수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사태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익 증가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주요 대형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실적 전망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2년 2개월에 해당하는 일감을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뭐 비드라든지 EPC라든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수주로 인해서 양질의 해외 어떤 좀 대형 프로젝트들이 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도 마찬가지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런 전반적인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올해는 좀 가장 주목을 해볼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ESG 경영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신사업에 대한 계획을 좀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 그린 솔루션이라든지 뭔가 환경 인프라라든지 그리고 혁신 솔루션 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바로 ESG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ESG 기반을 해서 이 신사업에 대해서 한 780억 원가량 투자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올해도 역시나 이 친환경 수소 사업에 대해서 역시나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더욱더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난달의 경우는 한국석유공사와 이 함께 친환경 수소 사업 경쟁력에 좀 나서는 모습도 보였었는데요. 특히나 말레이시아 사라왁에서 이 공사를 진행 중에 있기
있기 때문에 향후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좀 의미가 있는 규모의 EPC 규모 의미의 이런 EPC 계약도 워낙에 좀 기다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 멕시코 도수보카스 정유라든지 또 말레이시아 사라왁 지역의 이 메탄올 등의 어떤 좀 매출로 인해서 이런 오히려 마찬가지로 성장세가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런 해외 대형 프로젝트도 워낙 기대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수소라든지 ESG 그리고 친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 쪽에 계속적인 투자라든지 또 계속 확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런 수주에 대한 성과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의 일부 흐름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최근에 박스권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은 역시나 사실 수익성이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올해 경우는 워낙 중장기적으로 하나의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매력이 높은 가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평선에 수렴하고 있는 상황에서 힘을 응집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강하게 전고점 이상까지도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이 충분한 매수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의 경우는 최근에 지지를 받았던 21,5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26,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익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분석이셨습니다. 최근 뭐 요 며칠 어제 오늘 빼고는 외국인 수급마저도 좀 받쳐주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자, 앞서 키움증권도 분석해 드렸고 이와 더불어서 BNK 금융지주, 대한해운까지 좀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유리나 캐스터 수고하셨어요.